종로구의회가 제27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윤종복 의원과 최경애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종로구 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주민을 선발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치에 위배된다. 서울시가 자치지원단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완벽하게 예속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주민자치회를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경애 의원은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 일정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 15건의 안건 처리입니다. 종로구가 제출한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은 총 224억 원 규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에서는 신청사 건립 기금에 115억 원이 편성됐고 도로 및 하수 등 기반시설 유지에 2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은 모두 5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경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전영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사업 예산 우선순위가 제대로 고려되고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으며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세금이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근본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로구 의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3일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